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504쪽 건축법의 건축으로 건축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요. 미리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이 있고요. 보통 3층 이상이다 이렇게. 3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자격증은 건축사의 설계도서 의뢰서 받아다가 처음부터 내야 되죠. 그리고 규모가 적은 것들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그네들 소유의 건축물 건축한다. 이걸 공용건축물 한대, 공용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용건축물 건축할 때는 바로 협의를 해요. 건축협의. 그래,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물이 탄생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허가받아서 건축, 신고맞춰 건축, 협의맞춰 건축. 이렇게 세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경우수 중이 허가 대상권에 한해서만 이런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많이 날릴 수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축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 대지에 법에 하여 건축을 할수 있는지,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하게 된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허가를 신청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걸 미리 허가권자에게 알아보기 위해 신청해가지고 결정을 받을 수가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 해요. 이 사전 결정 신청은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중요표를 해가지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중요표에서 좀잘 정리를 해가지고 점수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번 사전 결정 대상에서부터 3번 사전 결정 절차, 4번 사전 결정 효과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2번 건축허가 신청 의무 여기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거기까지를 딱 묶어서 한 묶음으로 딱 해서 거기서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딱 중입해 가지고 잘좀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에 대하여 보죠. 먼저 누가 신청하냐?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 그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게 허가권자한테 간다. 허가권자는 바로 한장 넘어가면 나옵니다만은 허가권자를 거기다 하나 체크하세요. 507페이지 이렇게. 507페이지 가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건축허가권이 누구냐? 가로 1번, 2번 묶어쳐요. 가로 1번, 2번 묶어치면 특별자치시장부터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7명 있어요. 7명. 7명이 아니면 건축상 허가권이 아닙니다. 그네들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원점 넘으셔서 504페이지 마지막에 둘째 줄.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를 신청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임의적이에요. 그래 꼭 해야 되는 거할수 있다 했다 체크. 하이한다고 하면 틀려요. 있다 할수 있다. 그래 어떤 것을 알아보고서 신청할 수 있느냐? 다음 사항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쳐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서 신청을 할수 있다. 1번, 2번, 3번 꼭 읽어두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걸 미리 알아보고서 신청한다. 이때 사전 결정을 신청할 때는요, 동시에 그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도 신청해 볼 수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검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만약 이렇게 사전 결정 신청이 들어왔던 이 대지 면적이요. 대지 면적에 따라 체크해. 환경 영향 평가법들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다. 그 법에 하면 이게 5천 정도 이상이면 그에 해당하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대지 면적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 평가법들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면 허가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줄 때에 환경 분야의 책임자인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세의 장하고 미리 꼭 협의를 해야 돼요. 환경부 장관이죠? 지방환경관세의 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 환경부 장관 체크, 지방환경관세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바로 3번은 허가권자는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 받고 신청 받고 나서 여기다 이러이러한 용도의 건축물 이렇게 허가받아서 입지시킬 수 있습니다. 입지, 규모, 용도를 사전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사전 결정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주면 돼요. 이때 사전 결정 신청을 하게 되는 갑동이가 있다 합시다. 그자가 있다면 이 친구는 이 대지가요, 농지이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동시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밀어가지고 형질변경에서 개발행위까지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그러면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를 받게 한 서류도 냅니다. 이게 산지면 산지종 허가 등을 받게 한 서류도 내야 돼요. 내요. 이때 이 산지가 도시역에 있다, 보호전산이다 그럴 때는 내도 돼요. 근데 비도시에 있는 것은 바로 필요 없고요. 농림전부 자연본이죠. 도시역에 있는 보호전산일 때는 산지협상 산지종 허가를 받게 한 서류와 함께 내요. 그리고 여기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이 있다. 그러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사전결정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사전결정에서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사전결정에서 통지를 해주게 되면 네 가지는 받은 걸로 일괄 의제 처리를 해줘요. 약자로 국산농안. 이건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에 두 번 나왔거든요. 국산농안. 이 중에서 산지갈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산지갈법상 보전산지다 그러면 도시일 때만 이걸 의제처리하지 비도시에 있는 것은 의제처리하지 않는다. 이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산농안.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다음에 허가 신고 협의를 한 것을 본다. 을로 본다. 그것 다 줄 것이고 을로 본다는 법률용어로서 무엇으로 간주된다, 무엇으로 의제된다 같은 말로 써놓으세요. 그래서 네 가지를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2번 중요해요.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를 해서 주었다면 신청자는요, 이거 떨어지고 나서 늦어도 2년 이내 정시로 허가권자에게 건축을 신청해야 돼요. 2년 줍니다. 건축합니다. 착공신고 아닙니다. 건축을 신청해라.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 실효. 그래서 2년 지나고 나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 받는 보장 없어집니다. 숫자 꼭 기억하실 거. 자, 여기까지가 사전결정 신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릴 거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07페이지 허가권자 다시 한번 봐두십시오. 허가권자는 7명 있다. 그것도 지역별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허가권자에는 바로 7명 있지만 도지사는 아니다. 팔도에 있는 도지사는 아니다. X.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다. X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한번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도사도 포함된다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도사한테 가서 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기출문제. 도사는 허가권자니까 도사님한테 갈 일은 없죠. 사전결정 신청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 사전결정 신청해가지고 허가권자께서 사전결정을 해줬다. 그래서 통지를 해줬다. 그러면 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 자동 상실된다. 신청했다. 신청하면 허가권자께 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겠죠. 만약 허가를 내렸다. 건축 허가를 내렸다. 그러면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걸 두자로 착공이라 하죠. 착공할 땐 신고해요. 허가권자한테. 그래. 자, 여기까지. 일단 또 너무 많이 가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공으로서 507페이지. 이때 이 건축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간다 했죠. 허가권자를 다시 지역별로 잘 이해를 해 두셔라. 허가권자는 7명이 있었다 했는데, 7명을. 자, 지금 건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저기 세종특별자치다 그러면 여기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없으니까 광역자치단체인 이 특별자치시장만 허가권자라는 거.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다 그러면 그것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없으니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라는 거. 무조건 이 자가 다 허가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팔도다, 팔도.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가 팔도죠. 팔도는 도지사가 계시고 도마다. 그 도에는 시도 있고 군이 있죠.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있습니다. 이때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허가권을 쥐고 있어요. 도지사는 아니다 그랬죠.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에서, 이 군에서 바로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겠다라고 건축화를 신청하게 됐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님한테. 그러면 시장 군수가 다지 마음대로 허가권 행사해서 다 먹어버리냐? 아닙니다. 우리 법서는 도사님도 할 일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사님한테 야, 너네들 허가권은 너네들 행사하지만 큰 물건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지사님한테 너네들 허가권 행사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사는 미리 승인을 해주는 사전 승인권자다. 이게 중요해. 도의사는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허가권자 이렇게 했다고 했죠. 허가권자 이렇게 했는데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지 허가권자는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떠 할 때는 도의사님한테 이 시장 군수가 허가를 신청받았다면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되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거기에 507페이지 하단부 나옵니다. 넘어가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한장 넘어 나옵니다만은 21층 이상인 것, 21층 이상인 건축물, 두 번째 연면적 합계 10만 용태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하여 21층 이상으로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용 대상으로 증축하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건은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승인받고 허가권 행사해야 된다. 근데 이런 대형 건축물에도 그 용도가 공장이다, 창고다. 두 가지만 좀 알았어요. 이것은 사전 승인 대상이 제외되니까 승인받을 필요 없다. 21층 이상의 공장, 21층 이상의 창고라도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니까 시장 군수가 알아서 허가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도의사님이요, 이 시군 내에 있는 땅에다가 미리 자기한테 승인을 받아도록 규정하게 해서, 야, 여기는 바로 또 여기는 나한테 승인받으러 와라라고 지정 공간 장소였어요. 그때 지정 공간일 때요, 주택가 근처, 학교 근처, 그래, 주거 환경을 포하자, 교육 환경을 포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도의사님이 딱 지정 공고했다. 이렇게. 그러면 위락사하고 숙박사만 사전 승인 대상이 돼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이 시외각지대, 물 좋고 산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의사 지정 공고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 제곱미터 이상인 011 공동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 세 가지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잘 받으세요. 그다음에 그 장소가요. 여기 서울특별시다. 6대 광역시다. 여기가 특별시고 서울특별시고 여기가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정시다. 이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기초 자치단체가 있죠. 서울특별시는 구가 있잖아요. 이걸 자축을 하죠. 25개 구청장이 계시죠. 광역시 내에도 기초 자치단체 시구 그 구가 있고요. 자치구가 있고요. 구청장이 계시고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죠. 군수가 있고요. 저기 울산광역시 을주군이 있고요. 또 대전광역시 달성군이 있죠. 인천광역시 옹진광역군 있죠. 그래서 군이 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기초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이 적은 것들은 구청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큰 것은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는데 큰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21층 이상.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 그리고 이거 이런 것에 대한 허가권은 특별시, 특별시장, 광역시, 광역시장 행사하고 이 규모 미만이면 구청장, 군수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대행이라도 그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승인받는 게, 허가받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그냥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507페이지에 가로 1번 원체, 가로 2번 외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밑에 도우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을 대상으로서 동그라미 1번 넘어서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말씀을 드렸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 쳐가지고 한마디 써놔요. 508페이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가로 2 보면 승인청을 받았던 도지사는 50인의 승인을 시장공사한테 통보해 주는데요. 건축물 규모가 큰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그냥 30일 연장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허가 절차에서 동거 가로 1번 건축물이 대수 허가를 받은 자는 받으린 자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뭘 첨부해야 되느냐? 설계도서 도면이죠. 설계도서에 동검체요. 그걸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509페이지 허가의 요건이 나와있죠. 이 요건은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짓죠. 여기까지 보고 509쪽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